일식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하러 가보시죠. 살까 말까 고민만 했던 종목들 이제 어떻게 또 대응을 해봐야 될지 함께 들어드리는 시간 돌아왔는데요. 속 시원하게 저희가 국물타임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접수받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이고요.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도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필식님 불러봐야겠죠?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 필식. 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보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자로 들어왔고요. 725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EM플러스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2차전지용 탄소 나노튜브 CNT 소재 이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 종목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자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가능할까요?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재료 이슈에 대한 슈팅은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찝찝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납품했던 200억 정도가 이제 벤처 투자 쪽에 벤처 기업 쪽에 이제 납품이죠. 그러니까 굵직한 부분에 대한 이슈 부분은 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시점이지만 기타 법인 쪽에서 대량적으로 매도 압박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 쪽에서 가격적인 매력 위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저점보다 조금 더 아래 부분에서 매수를 잡자. 그래서 스톱 보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권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튜브 쿠올레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고요.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연초부터 워낙 많이 빠진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타임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 사인 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연동성으로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완성차 쪽에서는 분명하게 주도업종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품에 대한 수급 문제, 그러니까 완제품, 완성차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간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들도 꽤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2분기에 진짜 바닥을 좀 찾아가는 관점에서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래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진짜 바닥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지만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분할 매수 쪽으로 좀 들어오는 관점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고 의견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고사인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볼게요. 유튜브 아기용병님이 보내주셨습니다. K옥션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안 그래도 좋은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미술품 경매 호황으로 앞으로도 굉장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고사인 주실까요? 네, 4K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부분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결국 자산들이 투자처를 계속 찾아갈 때 그동안까지는 온라인이었죠. 그래서 온라인 실적도 분명하게 이 경매시장 쪽에서 미술품 경매를 비롯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서울옥션과 마찬가지로 K옥션이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눈으로 직접 보고 가자. 오프라인 경매 쪽으로까지 열리는 부분이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매수 시작을 하자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의견입니다. 네, 자, 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세 종목 가운데 두 종목 K옥션과 현대모비스 고 의견을 받아봤네요. 자, 이제는 그렇다면 필식위원님께서 고를라주신 장막판 사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도 포착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성 부분 쪽에서 하나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전에 오늘 같은 경우에
새로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의 자신감들을 좀 표출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진을 오늘의 스캔주로 설정을 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쪽에 관련되어 있는 계측기 사업으로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전 수출에 대한 전략 추진단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서 활동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출 쪽으로 K원전이 대장이다라는 역할을 톡톡히 해보겠다. 이번 정부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면 정책적인 변화에서 직접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이슈 자체가 이미 취임 직전 부분에서 재료들과 함께 강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지켜야 될 자리들을 잘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을 노리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말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매수 단가는 지금 현재 부분인 14,600원을 기준으로 매수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윗부분 쪽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캔들 모양상으로 놓고 봤을 때 추가 반등이 이번 5월 9일 날 만들었던 16,300원보다는 좀 더 높게 슈팅이 좀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테마가 숨 고르기 좀 하는 과정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매수가 14,600원을 기점으로 1차 목표가는 17,4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저점 쪽으로 완성했던 12,800원이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책 부분은 계속 가져간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손절 라인을 조금은 러프하게, 그러니까 변동폭을 만들어내는 진폭까지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12,2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제시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캔주 원전 관련주 가운데서도 우진을 주셨습니다.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2,200원으로 설정하고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방한 부분에 관련돼서 반도체 업종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서 또 하나로 우리가 좀 엮어서 좀 볼 필요가 하나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연성 회로기판 모두가 다 이제 다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뭔가 풍기 현상이 나 있는 걸 해제하려고 노력 중에 있죠. 그런 부분에 바이옵트로라는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PCB, 회로기판 쪽에 검사장비 BBT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삼성전기, BH, 우리가 실적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 속에서 3대 PCB 쪽, 검사, 전기 감사비 쪽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매수 타이밍 자체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대비해서 호가장이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만 원 정도로 좀 눌림목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1,200원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에서 위아래 진폭의 평균값으로 회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2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오늘 의미있게 저점을 만 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께서 만약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호가가 만 원을 기준으로 호가 단위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도 트레이딩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켜줬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6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주신 종목 PCB 검사 장비주 가운데 바이옵트로 주셨습니다. 목표가 11,200원, 손절가 9,650원으로 설정하고 또 기회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필식! 필식!